영화 유령의 PD 정창훈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감독님 배우분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네,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화 유령을 연출한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 영화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령을 예, 보시고 나서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영화 보시고 나서 저한테, 감독한테 궁금한 거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정말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너무 큰 감동으로 너무 감사하게 듣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뭐 준지 카이토 뒷얘기 내놔라, 뭐 청계장 하나짝 만나는 거 내놔라, 뭐 차경의 뭐 옛날 얘기 내놔라, 뭐 너무 뭐 예, 그리고 유리코의 뭐 옛날 얘기 뭐 후일담 내놔라, 너무 많은 말씀들을 강요들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엔터갈람 하셔서 500만만 만들어주시면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이야기들을 꾸준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감사합니다. 예, 배우분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 뜨거운 응원 한마디 한마디 저뿐만 아니라 배우분들께도 굉장히 큰 감동일 테니까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설경우입니다. 아, 설 연휴 귀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저희 내일도 무대 인사하는데 많이 홍보 좀 집에 돌아가셔서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내일 무대 인사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3년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모든 게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현장에서 해서 좋은 작품으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영화에서 청계장 역을 했던 서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 잘 찾으셨나요? 네, 저 컨셉을 네. 붙이고 안경 끼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네, 당신도요. 아, 정말 24kg 정도 증량을 했다가 다시 뺐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죠? 네. 어떻게 살 빼는지 궁금하세요? 네. 계속 궁금해 하세요. 근데 여기 좌석 얼마예요? 너무 편안해 보인다. 18,000원. 아, 정말 너무 설 연휴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신 지금 찍고 계신 이 영상과 그 동영상들은 제발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령에서 카이토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네, 이렇게 귀중한 설 연휴에 시간 내주셔서 극장 찾아주시고 이렇게 저희 만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도 또한 여러분들 만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고의 끝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되게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전달해 주셔서 이 영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영화를 간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떡국은 많이 잡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 주시고, 새해에는, 개묘년에는, 토끼처럼 껑충껑충 장애물 팍팍 뛰어넘고 멀리 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리코 역을 맡은 박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버스를 타고 무대 인사를 다니는 세 번째 날이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점점 충전이 돼서 제가 에너지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네, 그게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고 제가 정말 유령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너무나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또 요즘에도 관객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면서 좋은 에너지를 매일매일 충전 중이라 이 에너지를 오래도록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거든요. 저희 영화 유령 지금 개봉 첫 주고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네, 저희 영화 유령이 영화관에 오래오래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샵 유령 샵 설날 샵 가족과 함께 네 많은 태그와 또 저 제 이름과 저의 아이디를 태그해 주시면 제가 요즘 다 열심히 찾아서 보고 있거든요. 좋아요 누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박찬경의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연휴날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촌스러워서 그런데 이거는 정말 좋네요. 뭔가 막 럭셔리하고 뒤에 방도 있고. 네. 저도 홍보를 조금 하고 나서 IMAX 가서 유령 N차 관람하는 게 제 지금 가장 소박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빨리 가고 싶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관객석에서 영화 보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영화 유령 모든 작업이 많이 또 치열하지만 저에게도 그렇고 배우님들 그 감독님한테도 특히나 유령은 참 치열하기도 했고 고단하기도 했고 했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찍고 나서도 저희가 관객분들 뵙는데 거의 만 3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뵙는 게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굉장히 설레하고 막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막상 또 뵈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배우님들 부탁드렸던 것처럼 손소문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요. 우리 유령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굿즈 상품을 저희에게 큰 함성과 큰 응원 주시는 분께 배우분이 직접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